되게 어중간, 이건 단발인지 중단발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 정도의 기장의 중단발 레이어를 자를 거다. 좀 공식을 좀 바꿔볼게요. 우리가 설계한 거에서 몇 가지 공식만 바꿔서 실제 살룬 커트에 응용을 해서 좀 더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알려줄 거냐면 핸드 포지션 쓰는 방법 오늘은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더 짧게 잘라야 된다는 거를 고객한테 인식시켜주려면 현재의 기장 상태가 중요하니까 목선 정도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목선에서 한 가발 등선에서 2cm, 3cm 정도 짧아지는 기장 정도로 가이드가 설정이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정도만 잘라도 앞에서 갖고 와서 보면 자 이렇게 앞에서 갖고 와서 볼게요. 자 앞에서 갖고 와서 봤을 때 쇄골보다 길어요, 짧아요? 여기 쇄골 정도로 떨어지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자르면 쇄골보다 짧아지는 스타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자르는 스타일은 쇄골에 약간 아까 닿는 우리가 봤던 되게 어중간 이건 단발인지 중단발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 정도의 기장의 중단발 레이어를 자를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먼저 라인을 자르는 테크닉을 알려주자면 오늘은 가발을 최대한 높여놓고 라인을 서서 자를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서 봤을 때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자 잡은 상태에서 어깨 수평 라인 지켜주시고 센터 체크한 상태에서 어떻게 자 손을 잡은 상태에서 스퀘어로 그대로 내려온 상태에서 손 오히려 뒤집어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방금 제가 잘랐던 거죠. 어떻게 잘랐어요? 바디 포지션 안 보여주고 핸드 포지션만 보여주면 콤에서 그대로 내려온 상태에서 어떻게 손 뒤집어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줬죠. 그럼 이렇게 잘라주면 라인이 선명해질까 라인이 블렌딩 될까? 라인딩 블렌딩 되는 거. 왜 일부러 뭉치지 않게 두꺼워 보이지 않게 일부러 사진을 봤을 때 라인이 좀 소프트한 느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라인을 선명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뒤집어서 자르는 거예요. 이런 테크닉도 필요해요. 실제로 살롱에서 왜냐면 이거 C컬로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 라인이 아무리 선명하게 자른다고 한들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차피 다 블렌딩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체크해야겠죠. 그럼 다음 섹션 진행해서 옥시피탈 본 위 정도까지 정확하게 나눠서 자 모발 나눠주고 자 나눠준 상태에서 자 커트를 자를 건데 어떻게 자르냐 자 한 번에 자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르냐면 반 나눠서 자 잡고 섹션 가이드 잡고 그대로 내려온 상태에서 잡고 뒤집어서 근데 이때 원래는 어디 서 있어야 돼요? 뒤에 어깨 수평 맞추고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커트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 테크닉이니까 엘리베이션 들어가서 이렇게 뜨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정확하게 등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손만 뒤집어서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잡은 상태에서 잡고 손 뒤집어서 커트 자 이때도 원래 정확하게 자르는 거면 어깨를 정확하게 설정한 상태에서 수평 고객의 어깨와 나의 어깨가 수평인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주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라인 커트 진행했고 자 라인 커트 진행한 뒤에 옵션 2지 그럼 양면 같이 진행해야 될까 아니면 한면 잘라야 될까요? 한면 자르고 반대면 잘라야 될까? 옵션 2로 연결해서 자를 거야. 그러면 연결해서 자를 때는 양면을 동시에 자라야 될까? 아니면 한 면 자르고 반대면으로 가야 될까요? 응. 한 면 자르고 반대면 가야지. 왜? 그래야 효과적으로 자를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은 자, 사이드까지 한 번에 섹션 나눠줘요, 일단. 뭐라 그랬어? 옵션 2로 자르는 이유 뭐라 그랬어? 아까 설명해줬잖아. 빠르고, 두 번째는? 제커트에 유리하고 부드러워. 그치. 쉐입이 부드럽고 제커트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는, 원래는 클립을 잘 안 쓰는데, 보여주기 힘드니까 클립을 써야겠다. 그래, 사이드를 일단은 한 번에 연결해서 머리를 자른다면,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커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이드를 연결해서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때는 바디 포지션 어떻게 두고 잘라야 될까? 움직이면서 잘라야 돼요? 투 포인트로 잡고 잘라야 돼요? 트윅 스퀘어니까 발을 여러 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두 번만 움직여서. 그러면 먼저 백 부분 잡아서 아까랑 똑같이 뒤집어서 커트 잘라주고 자 사이드 자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해서 이동해서 여기서 잘라줘야겠죠. 그러면 이때 가이드 기준이 되는 게 뭐냐? 뒤에서 잘랐던 요 머리. 요 머리 기장을 보고 여기서 그대로 갖고 와서 자 가이드 여기 있어요. 가이드 보고 손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도 어떻게 해야 돼? 뒤집고 그냥 잘라요. 근데 이렇게 자르면 어때요? 엘리베이션 생기니까 소프트해질까 아니면은 선명해질까? 소프트해지지. 일부러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소프트해지라고. 라인 테크닉인데 원래는 정확하게 라인을 자를 거면 고개 돌린 상태에서 라인 들어가서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러 어깨 쪽으로 당겨서 자르는 거는 라인을 소프트하게 블렌딩 하려고 층이 가볍게 조금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옵션 2니까 한 번에 다 사이드 연결해서 진행할 거고 자 이때 마찬가지로 뒤에서 먼저 잡아서 자 뒷머리 옆머리 남겨두고 자 먼저 정확하게 뒤에서 스퀘어로 손 뒤집어서 하나, 둘, 잘라주고, 사이드로 바디 포지션 이동해서, 자, 옆에 대고, 손 뒤집어서, 커트 해서 연결. 다시, 사이드 한 번에 나눠서, 자, 섹션 나눠주고, 자, 뒤에서 와서 사이드 빼준 상태에서 먼저 스퀘어로 연결, 스퀘어로 연결, 스퀘어로 연결, 사이드 와서 손 뒤집어서 스퀘어 연결. 손 뒤집어서 연결. 가벼운 느낌의 중단 발레기가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섹션은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자 먼저 뒷부분 자 스퀘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뒤에서 고객이 어깨가 나의 어깨 수평됐는지 체크해서 커트 다시 잡고 고객이 어깨가 나의 어깨 수평됐는지 체크해서 스퀘어 사이드에서 내려서 자 라운드가 아니라 스퀘어로 일자로 떨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면 스퀘어니까 앞에 살짝 길어지는 느낌으로 떨어지겠죠? 커트 다시 잡고 뒤집어서 가이드라인 따라서 커트 커트 자, 다 내려서 자, 백 먼저 내려놓고 자, 가이드 보고 여기서도 정확하게
라인 들어갈 수 있도록 커트. 자, 커트 진행했어요. 그러면 사이드도 와서, 자, 커트 잡고 커트. 그럼 레이어 자를 때는 피봇으로 진행할 거고, 자, 톱 포인트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러면 먼저 가이드 기준 잡기 위해서 가이드 설정 먼저 진행해야겠죠. 저 테크닉 뭐라 그랬어요? 컨벡스 레이어. 그러면 어디까지 레이어 넣을 건지 봐야 되는데, 레이어 양 많지 않아요. 골든 포인트까지 레이어 넣을 거거든요. 그럼 잡고, 잡아서 골든 포인트에서 모발 끊어주고, 자, 그대로 어떻게 컨벡스 레이어로 들어서, 자, 코너 부분 제거하면서 커트. 자, 떨어뜨려서 레이어 양 체크. 뒤에서는 레이어가 많이 날까 많이 안 날까. 라운드 레이어니까 앞에서 레이어가 많은 거지 뒤에서 레이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이드 기장 잡고, 저 삼각형 만들고 그대로 잡아서 스트레이트 아웃으로 잡아서 커트. 반 움직이고, 발 움직여줘야겠죠. 다시 반 나눠서, 자, 들어 올리고 커트. 다시 반 움직이고 반 나눠서 스트레이트 아웃으로 가이드 보고 커트. 다시 반 나누고 반 갖고 와서 어떻게 들어 올려서 커트. 다시 반 나누고 반 나누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이동해야죠. 이동해서 잡고 두상 따라가면서 커트. 자, 여기서부터는 전 섹션 디렉션. 반 나누고 반 다시 갖고 와서 잡는데, 아, 전 섹션 디렉션이 아니라 앞쪽으로 디렉션 주면서 앞쪽 섹션으로 밀어줘서 커트. 그럼 앞이 짧아지겠죠. 다시 반 갖고 와서, 여기는 앞머리 전체 다 잡아주세요. 잡고 커트. 앞쪽으로 밀어서 여기서 갖고 와서 커트. 그럼 떨어졌을 때 라운드 레이어가 정확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뚜껑 위쪽에, 홀슈즈 위쪽에 잡아서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이렇게 단면이 앞에 짧고 디렉션 들어간대 안 들어간대. 자, 헤어라인 쪽 머리 이렇게 갖고 오세요. 헤어라인 쪽 머리 갖고 와서, 자, 이 섹션을 보고 그대로 이 섹션 모양대로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 커트. 갖고 와서 여기서 커트 하면 자연스럽게 포워드 레이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섹션 그대로 갖고 와서, 자, 갖고 오고 그대로 잡아서, 자, 기준 어디예요? 반대편에서 나와요. 반대편 잘라놓은 가이드 보고 연결 해주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포워드 레이어 끝. 자, 틴닝 쓸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틴닝의 날은 머리가 잘리는 면이고 홈은 머리가 안 잘리는 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틴닝을 이렇게 잡고 머리를 이렇게 자르면
밑에는 숱이 처지는 게 아니라 위에만 가벼워지면서 숱이 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길이는 줄지 않고 위에가 가벼워지고요. 날이 밑으로 들어가면 위에는 무겁고 길이는 줄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가볍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틴닝이 무조건 날이 위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위로. 그럼 날이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자르려고 하는 모발 가닥을 잡고 와서 지금 이게 스퀘어이기 때문에 머리가 약간 트라이앵글처럼 들어가서 여기는 깊게 작업되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얕게 작업이 돼야 얘가 바깥쪽으로, 여기가 가볍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발을 잡았을 때는 질감을 하기 위해서 모발 잡았을 때는 자, 날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전체 기장이 중간 부분 위쪽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잘라주면 위쪽에서만 이렇게 질감이 날아가요. 위쪽만 가벼워지는 거죠. 그럼 텍스처를 보고 잡은 상태에서 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끝이 얄쌍해질 수 있게 질감 처리를 진행해요. 이렇게 들어가면 질감이 이쪽에 처지고 이쪽에는 질감이 안 처지거든요. 그럼 여기가 무겁고 여기가 가볍잖아요. 그럼 머리는 이쪽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치면 여기가 질감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가벼워져서 머리는 이쪽으로 돌아가. 그럼 떨어졌을 때 당연히 이쪽으로 이렇게 밀리겠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뒤로 미는 거라 그랬지. 그럼 날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지. 그러면 잡은 상태에서 모발을 잡았으면 앞쪽 부분으로 날이 있을 수 있게끔 가위를 어떻게 해야 돼? 뒤집어서 잡아주고 질감 다시 피보팅으로 잡아서 자 여기서도 이렇게 날이 앞쪽으로 그래야 머리가 뒤로 넘어가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서 날이 앞쪽으로 자 그리고 여기도 잡아서 날이 앞쪽으로 해주면 머리를 넘겼을 때 이렇게 넘겼을 때 흐름이 더 많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거든요. 자 반대쪽이랑 비교해 보면 반대쪽은 오히려 이렇게 공기감 없이 이렇게 착 달라붙는 느낌.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공기감 없이 밑에도 라인도 무겁고 위에도 무거우니까 볼륨감 엄청 많이 사는 느낌이죠. 여기에서 이제 앞머리 부분 보면 지금 무겁잖아요. 앞머리 부분 무거우니까 앞머리도 날 위로 가게 한 상태에서 가볍게. 근데 이쪽이 제일 가벼워야 돼요. 가볍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가 약간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고 어느 부분이 이쁠까 보는 거지. 약간 요 각도다. 귀 뒤에 꽂거나 이런 스타일보다는 그냥 이렇게 오늘은 좀 빼서 하는 스타일로 갈게요. 저는. 자, 시간은 지금부터 30분 정도 드릴게요. 질감 처리는 좀 자유분방하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어떤 개념을 막 따라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내 감성을 좀 살려봐야겠다라는 느낌으로